네, 일단은 개포님 따라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3번하고 4번은 개포님 팀. 네, 취권님이랑 개포님 팀. 1번하고 2번은 펭귄님이랑 혜정님 팀. 네, 제가 하회 번치 그대로 나오네. 자, 이렇게 증표를 찍어두고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계속 찍어드릴게요. 제 손가락이 조금 많이 바쁜데, 예, 가끔씩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공식 타이틀 매치 두 번째 경기 50초 남았고요. 경기자분들은 겁나게 떨리겠습니다. 예, 엄청 떨리겠다. 내가 생각해도 엄청 떨릴 거예요. 이거 방송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많이 떨릴 건데, 파이팅 파이팅! 아, 나 개포님 자체 따라다녀야 되겠다. 예, 그게 맞겠네요. 개포님 시점에서 봐야 되겠어요. 네, 저항이 뜨는 거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단 상근이를 꺼냈고요. 네. 바람의 정령. 갑니다. 2400 정도 나오네요. 잠시만요. 2400. 자, 한 대 쳐졌고. 자, 펭귄님 맞으세요. 어디 가셨냐? 저기 있다. 바쁘다. 자, 가기. 그렇죠. 자, 뭉쳤습니다. 둘이서. 자, 위에서 지금 거리를 두고 직진을 하고 있고요. 자, 내려갑니다. 정모를 맞고 바로 내려갑니다. 자리를 위에서 잡고 바로 덮쳤어요. 지금 위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육체 구석에 공절이 굴른 상태에서. 자, 혜정님 피가 왜 안 달려 근데? 자, 혜정님 피가 많이 안 달아요 지금. 예. 자, 치우님을 일단 보냈는데 경로 돌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치우님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자, 소발의 파동까지. 아, 그때 쓰리 실명의 육체 구속까지 거기에, 예, 하수까지 밟아버리면서. 아, 치우님을 먼저 보내버렸어요. 예, 이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자, 10초까지 뽑았는데. 자, 근서 살아요 근서. 아, 뭐해. 아, 진짜 커다. 진짜 아깝다. 자, 잡으면서 썩은 한 번 하고 밑으로 빠졌습니다. 또 자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보아는 주워 먹었는데. 저쪽 뒤쪽 봤어. 레이다 봤어요. 지금 올라오는 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되면은, 자, 올라오자마자 지워지거든요. 자, 개뿐님, 자, 생일님 옆에 승리캐지 빠졌고요. 자, 포획으로 자꾸 정화를 못하게. 자, 봉투봐. 자파의경 마무리. 그렇죠. 라인서. 자, 생일님 잘 버티고 있어요. 와, 생일님 잘 버티고 있어요. 와, 격파이기 시켰어. 예, 공수포가 띄우고 나서 충격해지 시켰어요. 그전에. 자, 공수포가 제현타에 칼날 날려주고. 자, 이기가 높였어요. 시간 버금, 스킬을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공수상자. 일단 공수상자는 까둬야지, 이거. 자, 에리안이 좀 올 건데, 뒤에 왔어요, 지금. 개포님, 육체부터 걸어주고. 자, 스토리를 빨아주면서. 자, 수석수 유채기도 풀었어요. 하얀피치님 피가 얼마 없습니다. 일단은 자, 개포님 지금 접사당하고 있는 거고. 속박 수박 깨졌고요. 폭행 예리한 이격에 칼날의 덕백 담경기로 이동. 아, 아쉽다. 끝날 뻔했는데. 아, 대박.
자, 피치를 하고 있고, 자, 여기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 위에서 지금 토트로 마법 연서로, 예, 도핑 하나 지어주고, 시간을 돌려주세요. 자, 댄스가 좀 습관해. 자, 칼날. 자, 첨보가 들어갔어요. 자, 첨보가 들어갔고, 공절이 굴러갑니까? 공격 캐스팅! 잘랐어요. 공격 캐스팅 들어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시우님이 갔습니다. 아, 발목 꺾다. 크리, 완전. 완전 크리 터졌다, 이거. 야, 이거는 힘들죠, 이거. 예. 상태 제이어탈 날려주면서 신성의 뒤에다서 신명의 신분까지 마무리. 야. 야, 개포님 센스. 공돌 캐스팅 웨이크. 자, 잘 잡아주고. 자, 그래서 전부 쿨을 계속 돌리시려고 하는 지금 전략 같으신데. 자, 뒤에 바로 하세요. 바로 하던데, 디지털 시스템에 육체 구성 바로 지워졌고요. 자, 다 지워졌어요. 속과. 자, 방어빼기. 자, 정령이 가오로 한번 데미지 흡수해주고 뒤로 빠지는데, 와우! 폭틴! 자, 이렇게 되면은 나비가 여기 없대. 네, 생명의 충만을 써주면서 뒤로 빠지는데, 발목까지에. 자, 회차에 3로 무력차. 자, 응징까지 썼어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선력 폭발까지. 자, 개포님 오셨나요, 지금? 개포님 왔어요? 개포님 왔어? 자, 공포 열기가 들어갑니까? 공포 열기가 빛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공포이 빛났어요, 구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힘들죠? 자, 개포님 갔습니다, 또. 야, 펭귄님 잘 버틴다. 야, 펭귄님 진짜 잘 버틴다. 아, 이거는 힘들죠, 이거.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는 비슷해요? 예, 30초 남았습니다. 예, 점수는 비슷해. 자, 여기서부터 스킬쿨 관리. 예, 여기서부터는 스킬쿨 관리예요, 스킬쿨 관리. 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세 번째 맵이, 공중 맵이 나오게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또. 자, 연결해. 자, 샀나? 자, 펭귄님 갑니까? 아, 펭귄님이 살아남았어. 와. 자, 방방이에요, 지금. 자, 다음 경기로 이동. 자, 3라운드. 아, 이거 괜찮습니다. 예, 네, 괜찮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자, 이쪽이죠. 자, 같이 붙였어요. 대역이 돌아, 대역을 이때 쓰려고 아껴놨습니다. 대역. 자, 시간은 2분 31초. 자, 막판이에요, 막판. 첫 번째 승리를 해야 돼. 첫 번째 판은 먹고 가는 팀이 우세해요. 왜냐? 기싸움이거든, 기싸움. 예, 첫 번째 판은 이기면은 기가 살아요, 사람이. 자, 위로 올라갔어요. 자리 잡았는데. 자, 왔습니다. 저 대역 쳤어요, 대역. 공전이 굴러갑니까? 공전 굴러갔나요? 자, 공격 굴러갔어요. 해적님 굴러갔고. 자, 치유님 갔습니다. 아, 치유님 갔어. 자, 대역인데. 아, 원소갑주. 어, 원소갑주까지 씌워주고. 자, 대역이에요, 대역. 야, 뒤로 잘 빠졌는데. 펭귄님 뒤에 있어. 펭귄님 뒤에 있어. 찾았어. 찾았어. 야, 빠진 찾았어. 자, 3번. 자, 어디 갔지? 어, 저기 있네요. 아, 자, 왔어요. 자, 그렇죠. 꼬마 바로 쳐주고. 자, 광역을 먼저 쳐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대역이 깨졌어요. 어, 대역 깨졌고, 전보. 아, 대역 깨지자마자 전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죠. 개포님 저기 포도 잡고. 자, 영웅. 자, 아이스크림 네 바도 날려주면서 마무리. 자, 치유님이 나왔는데, 지금도 많이 보는데. 자, 점수차는 3,000, 거의 4,000점 차이. 괜찮습니다. 이 다음 타임, 예, 전보가 끝난 타임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렇죠. 잘 버텨주면 됩니다. 자, 회장님 오셨고요. 자, 이제 켰어요. 이제 돌자리 켰어요. 공절. 아, 근데 공절 실려놨는데 하나를 땡겨버렸고. 자, 갑니까? 자, 개포님 갑니까? 개포님 갑니까? 개포님 활질이라도. 자, 그 조성님 활질이라도 땡겨야 돼요, 이거. 이거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야, 이기려면 이거, 이거 꼭 잡아야 돼, 이거. 아! 피 100! 피 100! 피 100!
피백 피백. 살리지 살리지 하면서 위로 올라갔어. 자 밑에 펭귄님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 이제 코스 전부 코스 돌아오거든요. 4명까지 켰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펀치님. 아 근데 유물 먹으러 간 사이에 화이스턴 화이스턴 이거 갔네요. 이거는 자 이거 갔고 자 이를 빨리 잡아줘야 돼. 야 이거 이거 펀치님 빨리 잡아야 점수를 빡빡 나눠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빨리 잡아요 빨리. 자 이거 이거 아 캐포님 다시 나왔다. 캐포님 뒤에 나와 숨어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끝났네요 첫번째 경기. 아 아쉽네요. 아 아깝다. 2000점 차이. 아까 전에 고고 하실 때 그때 내자로 봐버리는 것도 조금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내자를 조금 맡겼던 게 좀 큰 변수였네요. 네 그죠. 아 아쉽다. 그 타이밍에 그냥 들어가서 스킬을 다 빼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는데. 자 10분간 휴식 후에 네, 다음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돌자에 아 정말 아쉬웠던 게 돌자에 내자를 같이 키고 들어가면은 중요 스킬을 소송이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어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 그렇게 써버리면. 그쵸. 아 아쉽다. TP 활용이 정말 아쉬웠어요. 아 자 두번째 경기. 자 현재 스코어는 개포님 팀이 1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한 판 더 해서 만약에 두번째 판을 개포님 팀이 가져가게 되면 4강 진출이고 두번째 판을 펭귄님이랑 혜정님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세번째 판까지 가게 됩니다. 딱 정확하게 33분입니다 여러분. 네, 33분에 경기장 입장할 거예요. 경기장 33분. 면지 쓰는 걸 못 봤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타겟팅 찍었을 때 면제 찍은 거 못 보셨죠? 예, 저도 못 봤어요.